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7번 들어가겠습니다. 짝꿍이. 짝꿍이는 우리나라보다 하규라고 나오더라고요. 얘가. 자, 하규라는 사람은 is known. today가 삽입절. 자, be known as죠. 자, be known as 알려진. 자, 알려졌는데 중국의 greatest. 최고의 대가 중에 한 명으로서. 자, one of the 뒤에 복수명사 s 들어가야 돼요. 자, of landscape painting은 여기서는 땅을 그리니까 풍경화. 자, 풍경화에. 자, 해서 짱꿍이는 자, 그렸어. 자, rapidly는 빨리, 부사가 그렸어, 수식. 빨리. 자, 그 다음 유징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짱꿍이가 사용하면서 짧고 날카로운 스트로크는 해서 붓질. 붓질하다. 일하다는 거. 붓질. 아이고, 힘드네요. 붓질을 하면서 of the brush는 붓으로. 자, 대부분의 그의 풍경화들은 복수. were done은 여기서는 수동으로 완료되었다. 자, in sharp. 날카롭고 검은색으로. 자, 그러나 few는 few에서 뭐 생략이요? landscapes에서 paintings. most of it is landscapes로 해야 되겠네요. 그의 풍경화들 중 몇몇은 가지고 있었는데, light는 여기서는 얇, 밝은. 아, 밝은이, 야근은 아니고 밝은이 맞겠죠? 자, 밝은, 자, washes. 밝은 색깔이 입혀졌다는 뜻이요. 밝은 색깔이 washes. 뭐, 씻어져서 입혀졌단 말이, 약간 묽게 입혀졌는데, 자, added, 더해졌다고. 색깔들이 더해지다에 과거분사 썼고, bp. 자, to them의 복수 형태는 누구냐면은, 아까 pew 여기 들어가죠. pew, 여기서는 landscapes, 생략구조예요. 자, 시아는 아마도, 자, 공식적인 court painter. 자, 그러면은 콜트 페인터가 해서 법정에 보는 궁중화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궁중은 화장실이고요. 궁중화가였다. 자, to either A or B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썼겠죠. 확실히 알면은 이렇게 안 썼는데, 자, 황제. 자, 닝종. 닝종 하면 이게 인종인가? 그러니까 영종이에요, 영종. 자, 그리고 저 황제인 찡정. 얘는 모르겠으나 더 역사는 알아서 공부하세요. 자, together with 함께죠. together with his friends and fellow artist Ma Yuan. 자, 누구와 함께? 자, 그의 친구와 그리고 fellow artist 동료죠. 그래서 fellow 동료 예술가인 동료는 불러야 되고 동료 예술가인 Ma Yuan과 함께 지아라는 사람은 founded가 해서 동사로 설립했다. 자, 이렇게 설립했다. 자, 마지아 스쿨은 해서 학교라기보다는 학파. 자, 학파인데 오브 그림 학파를. 자, 이 그룹들은 따랐어. 자, 트래디션 전통이죠. 전통인데 오브 베리 심플, 매우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전통을. 자, 그 다음 밑에는 정리 좀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자, with, 자, very little 여기 주의하시고, 부정어죠? very little happening in the last game and few details. 자, 하면은 happening이 뭐냐면은, 발생하다기보다는 나타나는, 그림 속에 나타나는 것이 거의, 그래서는 없다 했듯이, 부정어. 자, in the landscape, 풍경에. 그리고 few details은 세부사항이 또 부정어죠? 부정어로, 그래서는 세부사항이 거의 없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건 부정어를 두 개를 썼는데 첫 번째는 셀 수 없는 부정어에 little 들어갔고 그 다음 few는 셀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거의 없다에 또 부정어지만 few가 썼어요. 바꿨으면 안 됩니다. 자, by showing 보여줌으로써 오직 selected 과거분사죠. 자, features. features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여러 가지 뜻의 특징들. 선택되어진 특징들만 보여줌으로써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mount peak 봉우리 산봉우리나 그런 트위스티드는 뭐서 가지들인데 나무가 꼬인이죠. 뭐라고 하죠 이거? 꼬여있는 나무들을 보여줌으로써 특징들만 이런. 자, 데이는 이 학파들은 목표였어. 투 크리에이트가 목적어 만드는 것을. 자, 필링 느낌인데 뭐 언리미티드 리미트가 안 되니죠. 제한이 없는 공간을 여백임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리고 콰이엇 드라마. 드라마는 원래 막장이라는 뜻으로도 잘 쓰이지만 드라마는 분위기라는 뜻으로 써요. 여기서는 조용한 분위기를. 다음 마지아 스쿨은 아까도 나왔듯이 학파는 had great influence.
영향력.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오는 대하여 나중에 예술가들에 대하여.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주제가 없고 소재니까 뭐 마지아 학파의 특징 마와.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다 5번이네요.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우리 언리미티드 나왔죠 여기. 느낌을 표현하기로 했다. 뭐 쉬운 거니까 그냥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